제 이름은 이영환이고요. 동국대학 경제학과를 작년 2월에 은퇴했습니다. 현재는 명예교수로 있는데 원래는 전공은 경제학이기 때문에 좀 의문이 가실 겁니다. 경제학 한 분이 이런 엄청난 주제를 가지고 말할 능력이 있나? 당연히 없죠. 예, 없는데 워낙 관심이 많은 주제가 돼가지고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뭐 제가 뭐 완성된 이론을 발표한다기보다는 제 의문점이라든가 또는 뭐 그동안 이것저것 보면서 느낀 애로사항들을 같이 의논하면서 같이 공부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겁니다. 한 가지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 원래 주요 과목이 이제 정보경제학이라 학생들한테 정보 관련된 강의를 오래 해왔고 하다 보니까 이 정보가 참 중요한 문제인 건 사실이고 지금이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보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막연하게 그 정보가 갖는 근본적인 가치라든가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경제학을 넘어서 가지고 현재는 뭐 물리학, 생물학, 무슨 뭐 컴퓨터 공학, 뭐 신경과학 모든 분야가 다루는 주제인데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정보의 개념을 여러 분야로 확산시켜서 통합된 정보인을 만들어 보려고 애썼습니다만은 역부족이라 못하고 은퇴했습니다. 은퇴한 다음에도 미련이 남아가지고 조금 보다 보니까 정보는 결국은 인간 의식의 문제에 연결되어 있고 또 앞으로 나아가서는 인공지능 문제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공의식의 문제 따라 정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의식의 문제가 먼저 걸리고 앞으로 진행될 기술 발전이나 과학 발전의 방향은 인공지능과 인공의식의 문제라 이세 가지 주제가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것이 단순히 그런 개념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 아마 어떻게 본다면 인류 문명에서 엄청난 전환의 시기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고 실제로 제가 아는 한 1982년도에 아마 아실 텐데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었던 저희 동양사상과 물리학 영어로는 게 이제 타워 오브 피직스라는 책인데 그 책의 저자인 프리츠호프 카프라가 82년에 쓴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The Turning Point인데, 우리말 제목은 현대, 새로운 문명과 뭐 현대과학 그런 제목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 일찍이 벌써 인간 문명의 변화가 오고 있다. 패러다임 전환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부터 30년 전이 넘었는데, 그 이후에 그런 종류의 책이 많이 나오다가 2013년도에 루퍼트 쉴드레이크라는 영국의 생물학자 또 식물학자가 과학의 여러 가지 기존의 과학의 방문론의 문제들을 갖다가 나름대로 지적하고서 한 권의 책으로 출간했는데 그 제목이 이제 우리말 번역은 이제 과학의 망상이고 영어 제목은 Science Set Free입니다. 그 책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기존의 과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향후의 인류 문명을 위해서 필요한 변화 방향을 제시했는데 보니까는 82년도와 2013년, 약 30년에 걸친 변화의 과정이 이게 그냥 지나간 게 아니고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학자, 전문가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화할, 여기 한국을 비롯한 이 글로벌 차원에서의 어떤 그 변화는 이제 단순히 무슨 뭐 피상적인 변화가 아니라 문명 차원이 변화할 것이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뭐 대충 이게 제가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지 그 문제에 대한 제 나름대로 이제 조그마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약간의 무슨 차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서 여섯 번에 걸쳐서 얘기할 것이고, 그럼 왜 도대체 이세 가지 관련되어 있는지 이게 제 나름대로 해석인데 첫째 우선 이게 컨셔스니스 의식이라는 거는 다들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다 스스로 본인이 의식하에서 참여하신 것은 맞는데 누구나 다 깨어있는 건 나름대로 의식이 있는데 이게 제가 조사해봤더니 몇 년간 조사해봤더니 현대 과학의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고 아무도 풀지 못하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고민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답이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식의 문제는 지금 최첨단 과학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고, 가장 첨단의 양자 물리학자, 신경과학자들이 최첨단,
생물학자, 인지과학자, 컴퓨터공학자, 심지어는 경제학자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제가 아마 경제학자에서 유일하게 지금 참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저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명하려고, 물론 이제 동서양의 이른바 종교적 영적인 전통에서는 많이 얘기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반론을 제기하거나 따지는 그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인 대상은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과학적으로 쪼개고 분석해가지고서 무엇이 맞냐 틀리냐 증거를 대라 그런 차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식의 문제는 앞으로 인류가 풀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그 말을 제가 일부러 강조드리는 바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는 뭐 정보화 시대에 다 아는 개념입니다만은 정보의 개념이 학문적으로 물리학이든 뭐 통신공학이든 뭐 경제학이든 뭐 생물학이든 그런 분야에서 처음 등장하게 된 배경은 1948년에 클로드 쉐논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통신공학자가 그 정보에 관한 이론의 기초를 만들어서인데 그 이후에 벌어진 모든 변화는 사실은 클로드 쉐논이라는 학자가 세운 기본 모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정보 이론이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받았는데, 심지어는 일부 물리학자들은 정보는 물질이나 에너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주의 근본 요소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그게 이제 주류는 아닙니다. 아직은. 아직은 그러나 그런 말을 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아지고 늘어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도 정보는 우리가 단순히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쓰는 그 소위 이제 정보 기기에 해당되는 개념만이 아니라, 아주 우주의 근본 질서 관련돼 있다. 뭐 그런 얘기도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그런 얘기 때문에. 근데 의식이라는 거는 정보를 갖다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 주체가 없으면 정보란 없습니다. 따라서 두 개는 항상 같이 다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른바 최근에 와서는 뭐 인공지능 문제가 부상했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인공지능 문제가 급격하게 관심 받은 것은 2012년도에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 있는 제프리 힌튼이라고 하는 이름의 교수가 평생 동안 딥러닝 이른바 인공신경과 연구해 왔는데 그동안은 컴퓨터의 성능이 너무 약하고 또는 빅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전혀 소위 이제 사람들이 관심 받지 못했는데 컴퓨터의 성능이 향상이 되고 빅데이터가 모이면서 드디어 그 양반이 개발했던 알고리즘이 빛을 받고 1912년도에 이른바 국제 그 알고리즘 경진대회에서 사람들의 이미지 인식에 1등을 합니다. 그때부터 알려졌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는 불과 한 5, 6년밖에 안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 벌써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이런 변화의 속도가 지금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진다고 치면 향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궁극적으로는 인공의식과 연결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아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어렵고도 엄청난 변화의 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소위 작년 4월 달에 작고한 스티븐 호킹의 마지막 유작 이른바 Brief Answers to Big Questions 우리말로 이제 반영됐는데 Big Question에 대한 간결한 대답 거기서도 그게 부자인가 어디에서도 결국은 그 양반이 거의 목숨이 끊어지면서도 인공지능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경고했는데 들어보니까 이 양반이 스티븐 호킹이 괜히 한 말을 갖지는 않고 뭐가 근거가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나중에 아시죠. 그래서 이건 뭐 제가 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일종의 요약인데 위에 있는 일종의 그 시퀀스는 기존의 과학 이론, 과학적 물질주의와 환원주의, 환원주의는 모든 아무리 복잡한 대상도 그걸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쪼개서 보면 다 할 수 있다. 저대 새로운 게 없다. 그런 철학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물리학, 과학, 생물학은 바로 아직까지는 환원주의적으로 해가 많이 성공을 했죠. 그리고 과학적 물질주의는 이 세상에 에너지와 우주의 에너지와 물질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두 가지의 방법론 기초해 가지고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관, 빅뱅의 탄생부터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른바 정보 기술의 인공지능의 부상까지 왔는데 제 말씀은 기존의 과학과는 이 모든 과정이 우연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우연에 의해서. 왜? 신화론 자체가 우연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빅뱅 이후에 45억 년 전에 지구에서 생명체가 등장한 것도 우연이고, 그 생명체가 단세포에서 시아노 박테리아라는 그 단세포 생명체가 복잡한 유체인 것도 우연이고, 모든 게 다 이른바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메커니즘인데, 그 중에 돌연변이라고 우연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게 다 우연의 산물이다. 따라서 그냥 대충 살다 가자라고 해도 별 갈등이 없는 게 이제 기존의 과학관이 제시하는 우주의 모델이고 세계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약간 반론 비슷하게, 저만이 아니라 많은 일부, 이제 일부, 아주 일부지만 그래도 뭐 나름대로 심각한 과학자들이 빅뱅은 인정한다 치더라도 우주에 처음 등장한 것은 에너지와 물질이 아니라 오히려 의식이 더 먼저였다. 예를 들면 의식 있는 주체가 뭔가가 있어가지고서 그 의식이 작용을 해서 이른바 정보를 갖다가 이용하고, 그래서 이른바 양자 물리학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논란이 많은 막 관찰자 효과, observer effect라는 거에 의해서 물질을 만들어냈지 원래부터 물질 있는 게 아니다. 심지어는 뭐 일부 고대 인도나 뭐 그쪽의 사상에서도 이미 뭐 의식이 먼저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지금 제 말씀은 최대한 종교적인 입장은 빼고 과학자들이 의식이 먼저라는 말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식이 작용을 해가지고서 에너지와 물질을 움직이게 했고, 그 과정에서 정보가 피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심지어는 예를 들면 과연 DNA가 어떻게 생겨났나. 지금까지 제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은 이른바 유기화합물의 소위 이제 그 수프에서 오랜 세월이 걸치면서 거기서 이제 DNA 이전에 RNA가 형성이 됐고, 그 RNA가 적응하는 과정에 실패하면서 DNA가 등장했다고 돼 있는데, 사실 과정에 대한 설명은 정확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른바 확률로 봤을 때는 거의 힘들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론을, 그렇다면 차라리 뭔가 의식 있는 주체가 나와가지고 정보를 이용해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갔다는 그런 주장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진행되어 온 결과는 뭐냐? 이건 단순히 우연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우연이 아니라는 걸 대표하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물리학자들의 주장은 이른바 anthropic principle 해가지고 인류 원리인데, 뭐 그런 얘기는 너무 상황하니까 빼기로 합시다. 하여튼 간에 제 말씀은 의식과 정보의 문제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단순히 개인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의 기원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이 장구한 세월이 벌어진 모든 일들을 갖다가 완전히 반대도 볼 수 있는 그 정도의까지 의미를 갖는 사건이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점점 많은 과학자들이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것이 제가 판단한 것이다.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은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첫 번째 강의 딱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도대체 의식이 뭐냐? 정말 너무나 단순한 질문이고, 그렇지만 사실은 아무도 답을 모르는 질문이죠. 두 번째는 그럼 도대체 의식의 어려운 문제가 뭐냐, 두 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제가 사실 강조하고 싶은 것이 맨 뒤에, 뒤 보시면은 나눠진 유인물의 14페이지 이하에 제가 주요 참고론 및 동영상을 갖다가 첨부한 게 있는데, 오히려 기회가 닿으시면은 그 참고문을 하고 동영상 중에서 본인이 취향에 맞는 거를 골라서 좀 보십사 하는 게 제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제 말씀은 뭐냐면은, 저 나름대로 많이 고민해 봤지만,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결론은. 그 대신에 각자 알아서 공부하십시오. 이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책을 보시고, 여기 제가 적어놓은, 요건 제 이메일 주소고, 요게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이트 주소인데, 이 사이트에 가시면은 제가 여기 뒤에 언급한 책 중에 상당 부분의 책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책 보기 귀찮으신 분은 들어가서 그 요약본을 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AS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넘어가시죠. 예. 그래서 이건 뭐, 제가 그냥 맛보기로 넣은 이미지들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뇌에 관한 그림이고요. 이때 여기 일단 송과선이라고요. 송과선이라고. 이게 저기 이겁니다. 파이널, 영어로 이게 파이널 글란이라고 해서 송과선인데, 바로 그 유명한 데카르트가 이 데카르트 이원론을 주장하면서 몸과 육체는 분리되어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손과 손을 통해서, 마치 여기 안테나 같이 돼가 이걸 통해서 영혼이나 정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움직인다 라고 했는데, 물론 이게 틀린, 당연히 틀렸지만 어쨌든 간에 17세기에 대단한 거죠. 정말 대단한 거죠. 정말. 그 대신에 최근에 2015년도에 발견한 바로 요겁니다. 이른바 대상핵. 이게 뇌의 단면, 이렇게 잘라보면 단면인데, 중간에 어딘가에, 요 부분 어딘가에 대상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의식의 스위치라고 주장하는 학설이 많이 지지받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뭐냐, 환자한테 이 대상에 해당되는 부위를 전기로 자극을 주니까 의식이 나갔고, 자극을 안 주니까 의식이 돌아왔다 해가지고서, 아, 이게 의식의 스위치구나. 마치 자동차로 말하면 부품이 있고 휘발유가 아무 있어도 시동을 안 걸면 안 움직이는데 시동을 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바로 이 데카르트는 이걸 찾았는데 이걸 못 찾고 엉뚱한 걸 짚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대단한 정말 직관이고 대단한 아이디어죠. 정말. 그래서 어쨌든 현대 신경과학에서 이런 식으로 의식 관련된 구체적인 부위들을 갖다가 찾아가지고서 그거를 이제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른바 의식은 내 머리에 제한된 게 아니고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식의 이른바 저희 전문용어로 비국소성, non-locality를 말하는 그런 그림인데, 여기에 대해 상당히 이제 지지하는 과거에 무슨 동서양의 그런 뭐 신비 체험을 한 그런 사람들 많이 아니라 최근에 이런 식의 입장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른바 팬사이키즘, 범심론이 바로 이제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뭐 다 아시는 것 같이 인공지능을 탑재한 이른바 휴머노이드인데, 그 유명한 그 엑스마키나라는 영화에 나왔던 장면인데, 이때 가서는 벌써 이미 의식이 있어가지고 감정 표현도 하고 벌써 이미 인공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뇌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의 문제를 다룰 때는 뇌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좀 가주시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맛보기로, 그럼 도대체 의식 관련해서 왜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냐. 근데 일찍이 막스 플랑크라고 하는 소위 1900년도에 이른바 블랙 바디 레디에이션, 소위 흑체 복사라는 그 법칙을 발견해가지고서 나중에 18년 노벨상을 받은 이른바 양자 역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막스 플랑크가 남긴 말이 많은데, 그 중에서 바로 이게 제 대표적입니다. 의식이 근본적이다. 이 말을 이미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리학자가 어떻게 본다면 오직 에너지와 물질을 강조할 물리학자가 이런 말을 이미 일찍이 했고, 실제로 이어가지고서 이른바 양자역학의 또 다른 대표적인 인물인 어빈 슈레딩거도 거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의식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아무것도 말이죠. 그런데 제 말씀은 이 두 사람만이 아니라 뭐 당시 20년대, 30년대에서 이제 양자역학계를 리드했던 뭐 덴마크의 닐스 보라든가, 또는 이탈리의 볼프강 파울리, 그다음에 독일의 베르너 하이즈베크를 포함해가지고서 모두 20, 30년대에 양자역학계를 만들었던 수많은 천재들은 사실은 다 의식을 존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물리학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저희 심합니다만 닥치고 계산해라, 예를 들면 shut up and calculate, 그게 이제 물리학자들의 원칙이 돼가지고 이런 말 안 한다, 그런 얘기인데, 실제 이 분야를 만든 아버지들은 정말 깊이 고뇌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만큼 의식 문제 이 사람들을 괴롭혔다, 그런 얘기도 사실은요. 그 다음에 이 찰스 셰링턴 영국인인데, 이미 뭐 옛날 분이지만 하여튼 간에 이 양반들이니까 저기 뭐야 신경과학자지만 벌써 이게 뇌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셰링턴의 제자이면서 마찬가지로 노벨상을 받았던 존 에클스라는 호주 사람인데, 이 사람도 거의 뭐 스승으로부터 이어받은 전통 때문인지 하여튼 간에 뭔가 하여튼 이게 뇌 위에 뭐가 있다라는 말을 많이 했고, 실제로 이런 종류의 책과 글을 많이 남겼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해서 이분들 이외에도 하여튼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노벨상 및 거기 버금가는 수준의 많은 물리학자, 무슨 뭐 신경과학자들이 특히 옛날에 저희 인간의 의식과 뇌를 동일시할 수가 없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연구비 때문에 바뀌어가지고서 거의 대부분의 신경과학자들은 이런 전통을 잊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그래서
뭐 제가 이게 진행상 좀 시간 관계상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간에 이 말씀드린 대로 의식은 매우 중요한데 분야에 따라서 의식이라는 개념을 달리 사용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통일된 견해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여기서 말하는 그 의식이란 외부의 대상이나 자신의 내면을 알아차린 상태의 가장 이게 넓은 의미의 정의인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다알 수가 없죠. 그래서 뭔가 하여튼 내가 알아차리는 건 맞죠. 그래서 그래도 불구하고 이 의식의 문제를 갖다가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다. 그래서 수많은 분야의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 심지어는 뭐 서양으로 말하면 탈레스, 저희 그 이오니아 학파의 탈레스 이래, 동양으로 말하면 인도의 힌두, 베단타 철학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지만 전부 다 자기 얘기만 했지 모든 사람이 수긍할 만한 결론을 아직도 못 내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의식은 여전히 이 철학 분야에서, 심리 철학 분야에서 철학의 한 분야인데 가장 중요한 문제인 심신 문제, 몸과 마음에 관련된 문제, 이 문제에서의 핵심 위치에 있고 의식의 본질에 대한 만약에 과학적인 탐구가 종료가 된다면은 이런 오래된 심신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의식 문제가 중요하냐면 나아가서 의식이 사라지면 모든 게다 소멸된다고 하는 그런 기존의 고정관념, 기존의 죽음관도 사실 관련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제가 말하는 일부 과학자, 의사를 포함해서 의식의 국소성 또는 비국소성 문제 관련돼 있다 말을 해가지고서 의식의 문제는 비단 현재의 삶만이 아니라 사후의 문제까지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